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골프입니다. 옥 선생입니다. 오늘 촬영에도 허스키 뉴욕에서 멋진 캐디백과 보스턴백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페이드 치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지금까지는 첫 번째는 탑에서 클럽 페이스를 뒤집은 상태에서 허리로 타이거 우즈가 치는 방식의 허리 스윙,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뭐 백스윙은 어떻게 들건 간에 릴리스 때 왼손등을 확 뒤집는 더스틴 존슨 선수가 치는 패턴의 페이드 스윙,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. 그런데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을 하는 분들이 있죠. 저는 이제 힌징을 얘기를 하지만 물론 저도 로테이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여기서 로테이션으로 공을 치는 분이 있어요. 손목 로테이션. 그럼 로테이션으로 페이드를 치는 건 어떻게 합니까? 라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마찬가지죠. 그냥 로테이션 하다가 뒤집으세요. 아, 이건 안 되는구나. 실컷 로테이션 하고 있는데 뒤집으래. 그건 안 되거든요. 로테이션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칠 수 있는 일명 파워 페이드 방식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페이드 마지막 시간으로 아주 짧고 굵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.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. 네, 제가 설명드렸던 1편과 2편에서의 페이드 패턴은 컷 페이드예요. 컷 페이드는 뭐냐면 클럽 페이스가 최초에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을 해놓고 약간 커팅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페이드를 컷 페이드라고 하는데, 파워 페이드는 뭐냐면요.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. 제가 예전에 컨벤셔널 스윙 레슨을 할 때 뒤집었다가 덮으면 공이 어떻게 날아가요? 여기에서 뒤집었다가 제가 많이 덮으면 이렇게 해서 라인이 굉장히 잘 잡히죠? 근데 제가 컨벤셔널 스윙을 여러분께 소개를 안 하는 이유는 굉장한 연습 소요.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일관성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컨벤셔널 스윙. 물론 제가 이제 옥스윙 시즌2에 들어가면 컨벤셔널 스윙과 옥스윙을 나눠서 레슨을 진행을 할 겁니다만, 그렇게 어떤 우려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. 부사서 뒤집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손목 액션에 의해서 감아 때릴 수 있는 그러한 레슨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. 그래서 태풍 스윙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죠.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. 공이 지금 제가 지나치게 왼쪽으로 하나가 감겼고 하나는 뭐 적당히 감겼어요. 그런데 손을 감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자 감아보세요. 이렇게 못 감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했는데 못 감는 분들이 있어요. 못 감는다. 못 감았더니 공이 어떻게 돼요? 밀려요. 왜? 원심력에 사로잡혀서 우측으로 밀리는 볼이 나옵니다. 이게 파워 페이드를 치는 방법이에요.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 보통 회전을 많이 시키면 정말 먼 거리를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뒤집었다가 우측으로 쳐서 최대한 감아서 이런 식으로 회전량을 많이 늘려서 거리를 만들 때 쓰는 게 일반적인 그 드로우 치는 방식이에요. 컨벤셔널 스윙에서. 그런데 그 페이드를 칠 때는 만약에 지금 많이 돌리니까 드로우가 났잖아요. 근데 똑같은 패턴으로 쳐요. 이번에도 똑같은 뭐 190한 3m 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딱 가운데 두고 쳤는데 많이 못 감았어요. 아까만큼 덜 감았죠. 근데 이거보다 만약에 더 못 감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? 똑바로 가거나 약간 우측으로 밀리겠죠. 그게 파워 페이드입니다. 컷 페이드는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거리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그 파워 페이드는요, 일반적으로 11시 방향이나 10시 방향까지 돌리면 드로우, 그리고 12시 방향으로까지 돌리면 스트레이트, 1시 방향까지만 돌리면 파워 페이드, 회전하는 힘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파워 페이드라고 하거든요. 근데 거리가 아까 컷 페이드 그 친구들은 한 160 정도 나갔잖아요. 근데 제가 왼쪽을 보고 덜 감을 거예요. 감을 건데 덜 감을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덜 감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감기다가 우측으로 밀리고 있죠. 그러니까 한 170까지도 나와요. 그러니까 제가 7번 아이언으로 180m 정도를 치는데 175에서 180m를 치는데 감는 과정에서 덜 감으니까 원심력이 더 커져서 우측으로 밀립니다. 이건 컨벤셔널 스윙에서 해당되는 스윙이에요. 여기에서 뒤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덜 감았어요. 덜 감았어요. 그랬더니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거리가 똑같이 170 정도 나갔어요. 이게 파워 페이드입니다. 그러니까 글쎄요, 이 로테이션 양을 조절해서 페이드를 친다.
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가 컨벤셔널 스윙을 시작을 하면서 9월 1일부터 이제 다 시작할 거니까 그때 언젠가는 다시 페이드를 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. 오늘 이 방식 연습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지난 3일 동안에 제가 탑에서 각을 만들어 놓고 허리를 드는 허리 스윙에 의한 페이드, 그리고 뭐 백스윙 손목각이 어떻게 되건 치면서 왼손을 뒤집으면서 만드는 컷 페이드, 그리고 오늘은 로테이션 양을 조절하면서 만드는 파워 페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의 맞는 페이드를 찾아서 오른쪽에 나무 들어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왼쪽으로 쳐서 돌려칠 수 있는 그런 멋진 플레이 그리고 좋은 스코어 얻으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다 아시죠? 그리고 곧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자막 서비스가 지금은 한글 그리고 일부 영상에 대해서는 영어도 나가고 있는데 9월 1일부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오기루였습니다.